진홍 선생님. 아이고, 그 뭐 하고 계셨어요? 진공 선생, 예. 그 오늘 뭐 못 얘기 한다 거야. 어, 가야지. 갈 준비 하셔요. 진공 선생님, 예. 이제 녹십직으로 전환을 했는데 예.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예. 뭐가 들어갔어요? 거기는? 오디하고요, 블루베리. 아직은 제가 오디는 조금 먹습니다. 여기는 참외고 부족하면 예. 이거는 보리자하고 블루베리하고 같이 짠 거죠? 예. 맛이 어떠세요? 아, 맛있네요. 진공 선생님. 예. 이게 지금 뭘 드시고 계시는 겁니까? 블루베리 하고요. 응. 바나나, 딸기. 응. 이렇게. 한 딸기? 예. 이래 하루에 이거 몇 번 먹습니까? 두 번이야? 먹고 살만해요? 아, 힘드네요. 힘들어요? 예. 얼마 예쁜가? 우리가 벼농사를 오늘 벼신기로 했는데 지금 왜 이러고 있어요? 잠깐 기계가 고장 나가지고요. 그 고친다 거 한 시간 정도 좀 늦어지네요. 과일 주스 식을 먼저 지금 쭉 가고 있으니까 이제 몸 상태 한번 보려고. 항상 지금 보면 뭐 다르신 건 없을 것 같아. 그래요? 과일을 많이 먹어가지고. 58이네요. 58. 46. 18.6. 몸무게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진공 선생님? 예. 진공 선생님. 예. 우리 집 온 지 지금 3년 됐죠? 예. 그러면 벼농사 지금 3년째네? 예. 오늘 세 번째 진공 선생님이 벼농사를 이제 이번에 짓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비료 예. 같은 것도 안 하죠? 예. 비료도 안 하고 그냥 뭐만 심지 뭐만 심고 자연이 알아서 해달라고 예, 자연이 뭐. 알아서 해달라고 그러고 있고 지금 기계가 고장이 나서 여기 계신 분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 시간을 놓쳤는데 우리가 아직 안 오는 거 보니까 쉽게 고쳐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기계가 예. 그래서 3년인데 그 벼농사를 해본 그 소감이 어떠세요? 소감? 자연스럽게 벼농사를 짓네. 꼬동이 일하고 사람은 뭐 물이나 대주는 게 거길 그래. 농사를 하는 게 막 힘들게 이렇게 지면 안 되고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지어야 된다. 사람이 인간이
내가 더 많은 곡식을 만들겠다고 뭐 비료를 더하고 뭐 별 수단과 방법을 다 해도 자연이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하다는 거죠. 불가한 거라는 거죠. 맞아. 농부는 어떻게 보면 교만한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하는 것이 때에 맞춰서 비도 와줘야 되고요. 바람과 공기 온도 너무 뜨거워도 위험하잖아요. 네. 모든 조건이 맞아야만 아주 좋은 그 벼가 그 좋은 곡식이 이제 열매를 맺는데 지금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서 다 1등급을 받았어요. 제초제 치지 않았고 또 농약도 하지 않았고 그냥 자연에 맡겼는데 뭐 크게 뭐 어려움 없이 덕분에 농사를 잘 지은 것 같고 이 벼농사를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는 기약을 할 수가 없네요. 갈수록 우리 신선생이 제가 타파시키는 대장이라 그러거든요. 공으로 돌리는. 그런데 진공선생이 3년 동안 있는 동안에 성주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저도 욕망이 사라졌어요. 그냥 그전 같으면 이틀에 한 번씩 그래도 유튜브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뭔가를 좀 양식도 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지금은 자연의 흐름에 맡기는 삶을 살게 된 것 같아요. 자꾸 다 내려놔지고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진공선생님은 어떠신가? 예. 무의진공이죠. 무의진공. 예. 아, 그 무의의 뜻이 뭡니까? 뭐 할 일이 없죠. 해야 할 일도 없고 그냥 말 그대로 무의가 좋죠. 하고 싶은 일도 없고. 근데 오늘은 오전에는 이슬비 내리고 좀 예. 날씨가 오락가락 했는데 예. 지금 이 시간이 오후 한 4시 반쯤 됐는데요. 예. 굉장히 선선해요. 아주 벼 농사 짓기는 아주 제격인 것 같죠? 예. 아이고, 오늘 기계가 다 못 고쳐지면은 내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빗방울도 이슬비도 한 방울씩 내리는 것 같고요. 그냥 진공 선생님은 그 지금 여기서 3년이 됐는데 초기에 3년이 지나면 이곳을 떠날 거라는 말을 했었어요. 정량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저도 그전에는 나는 우리 토고를 떠날 수 없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떠나고 싶다는 마음을 저도 했어요. 그래서 구제봉 더 운둔지 진공 선생님이 원하던 그 장소에 아마 이사를 가게 되지 않겠나. 예. 그러면 제가 살던 서재길은 또 맞는 사람한테, 맞는 인자한테 이제 제가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제가 저의 그 토굴 지금 땅이 전체가 한 1700평 정도 돼요. 근데 다 계곡을 끼고 있고 그리고 아주 나름대로 노는 자리예요. 좋은 자리니까 어떤 사람이 건강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정말 수행을 위해서 그런 장소로 원하는 사람이 오면은 괜찮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부동산에 이미 내놨거든요. 근데 혹시나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승주토굴이 마음에 있는 분이 있으시면 우리 진공 선생님으로 연락을 주시면요. 진공 선생님이 아마 또 그분이 원하시면 우리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서 보낼 수 있고요. 원두막 한 개 있고 원두막 한 그거 몇 평이죠? 한 3평
마루도 있고, 혼자서 조용히 명상할 수 있는 곳 따로 있고, 그건 집은 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곳은 이제 그 컨테이너를 두고 좀 달아냈어요. 비바람 막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쓸 수 있는 공간이 한 20평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고요. 근데 우리 집이 이제 계곡은 있는데 물은 없어요. 전기는 잘 들어와 있고 물만 연결된 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이 혹시나 인연되는 분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우리 진공 선생님이 아주 설명을 잘 해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빨리 오시면 이제 심는 거 하고 올해 농사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재정으로 이제 우리 과일값을 주는 유일한 그거죠? 네. 그러니까 벼는 심어야 돼요. 아, 선선하다. 진공 선생님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진공 선생은 침묵의 시간이 많아요. 나한테도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 고생 많으셨죠?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많이 힘들어졌죠. 아유, 이러면 진공 선생. 다른 분들 열심히 일하는데 뭐 합니까? 저희는 관찰자로 있습니다. 주시자로. 수행 죽이라고요? 예, 수행하고 있어요. 관찰자로.
눈이 이제 다 심어가니까 얼굴을 딱 나타내네요. 주인공은 원래 뒤에 나왔어요. 뭐, 진공 선생 뭘 했습니까? 제 공이지 않습니까, 원래? 공은 아무것도 안 한. 원래 공이긴데 할 수도 없고요. 어떻게. 공이라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까? 나는 내가. 아니, 나는 내가 무거운 걸 들고 하면은 진공 선생도 좀 그래도 아무리 공이지만 들어줄 만도 하지 않아요? 진공은 원래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죽었으면. 공이기 때문에요. 예. 네. 그 이름 잘못. 가상입니다, 가짜거든요. 그럼 이름 잘못 지었다. 잘못 지었다. 아예 없습니다. 없는 존재를 자꾸 몰라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으니까. 문제가 안 생깁니까? 없어요, 저는.